자, 5번 가수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장할 때 역시나 여러분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도 오늘 최근에 대가수 오랜만에 하는 음악 콘텐츠니까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예쁘게 너그러이 봐주시면 다음에 차 더 촘촘하게 해가지고 더 재밌는 음악 콘텐츠 또 섭외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수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 갔다가 내려오시나 보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등장하는 것 같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 방역 지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금이 너무 틀리라고요?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네. 투표창이요? 네, 노래를 불러야 투표를 열죠? 네. 투표창 올리라고요? 뭘 올려요? 노래를 안 불렀는데? 먼 삶 언제 우리. 자! 투표창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잠시만요. 아직 입장하지 말아주시고요. 5번 가수님 입장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입장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입장하게 될런지. 좋아요. 헤드폰과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드폰은 귀에 끼시고요.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는 절대 내시면 안 되고요. 순수 노래로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주시고요. 자, 일어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저희 위에 있는 남자네. 가사창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야, 남자네. 자, 5번 가수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지 바로 노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저 가로등불이 흔들거려도 자꾸니까 또 생각나 추억이 지워지지가 않아 꺼버려 사랑 타는 노래로 매일같이 울어대는 라디오 내버려도 나 혼자 내 얘기가 다 슬퍼지니까 몰라서 이처럼 힘들거라고 우습게 봤던 사랑도 모든 걸 가져가 내 웃음마저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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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you please 가버려 저 멀리 사라져 내가 울기 전에 내 안에서 떠나줘 Baby set me free 이젠 더 사랑이 안 보여 다가서기조차 싫어 난 두려워 Let me go, tic-tac-toe Let me go, tic-tac-toe Let me go, tic-tac-toe Let me go, tic-tac-toe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저 가로등불이 흔들거려도 자꾸니까 또 생각나 네 얼굴이 떠올라 어떡하면 좋아 들어봐 쉽게 바탄 사랑에 푹 빠졌어 우습게 완전 구애 만력처럼 너니 자차 펜스 위를 넘어 맘의 문을 열었어 큐피드의 화살처럼 심장에 꽂혀 눈을 뜨고 나니 날 떠나버렸다니 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만을 하니 차라리 시작도 아예 하지 말걸 사랑이 이토록 힘든 걸 미리 알았다면 Yeah, won't you please 가버려 저 멀리 사라져 내가 울기 전에 내 안에서 떠나줘 Oh baby set me free 이제 더 사랑이 안 보여 다가서기조차 싫어 난 두려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했어 웃음을 주기 위해서도 노력했어 그렇게 즐거웠어 밀고 당기는 게 난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네가 왜 날 떠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이제 나 혼자 방구석에 쉽디 쉽고 쉬우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네 난 바보여 나는 몰랐어 이처럼 힘들 거라고 우습게 봤던 사랑도 모든 걸 가져가 내 웃음마저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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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t you please 가버려 저 멀리 사라져 내가 울기 전에 내 안에서 떠나줘 Oh baby set me free 이제 더 사랑이 안 보여
나서기조차 싫어 난 싫어 주 please 가버려 저 멀리 사라져 내가 울기 전에 내 안에서 떠나줘 baby set me free 이제 더 사랑이 안 보여 다가서기조차 싫어 난 두려워 Let me go Tic-tac-toe Let me go Tic-tac-toe Let me go Tic-tac-toe Let me go Tic-tac-toe 바보 둠둠둠둠둠 디비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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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비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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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과 마이크를 내려놓으시고요.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다 좋았는데.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네, 좋습니다. 스캣인가요? 잠시만요. 디비디비디비디비. 좋습니다. 네. 자, 코트님 심사평 들어보고, 예, 네, 저희가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했던 노래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제일 좋네요. 호흡이 너무 좋았고. 예, 그리고 네. 일단 그루브가 있어요. 네. 예.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난 하루 등불이 흔들거려도, 이런 느낌. 네. 바비킴의 느낌. 아하. 아주 잘 살려주셨어요. 아, 지금까지 예. 참여한 가수들 중에서 가장 잘했다. 예, 그 신나기도 했고, 오랜만에 네. 들으니까 너무 좋네. 오, 좋습니다. 지금까지 예. 해준 것 중에 가장 호평이었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의 투표는 어떻게 될런지 투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초 드리도록 하고요. 5, 4, 3, 2, 1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투표 마감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 좀 투표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안 하시는 분들은 또 투표를 끝까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귀찮아요. 귀찮거든요. 저도 그래서 컨텐츠 할 때 네. 투표 이런 거보다 그냥 내 생각 그냥 진행자들이 그냥 알아서 정하는 거 이게 제일 나아요. 아, 그런가요? 존나 귀찮아요. 아, 솔직히 이거 내가 최근 씨 방송 보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이거 네. 터치해가지고 좋았다 싫었다 이거보다는 채팅창 반응 보고 딱 그때그때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긴 하더라고. 또 예. 또 코트님이 또 저 좋습니다. 오늘의 그러면 예선 마지막 가수 6번 가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쌈박한 거 있으면 좋을 텐데. Send me peace. 자, 6번 가수님 입장해 주세요. 자, 과연 어떤 분이 나올까요? 자, 6번 분 입장을 해주셨고요. 헤드폰과 네, 마이크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도록 마스크를 최대한 뒤로 더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지금 나오고 있는 네, 네. 롯데월드에서 나오는 부분 같네. 아, 뭐 좀 잘못 든 것 같기도 해요. 예. 부금 아무거나 막 쓰시네. 와, 턱 당하네, 나오네. 오, 남자네. 아, 여자 남자 대결의 꿀잼인디. 그런가요? 예, 예. 자, 누굴까요? 우리 6번 가수가 부르게 될 노래는 어떤 노래일지 여러분들 투표 지금 시작 버튼을 눌렀으니까요. 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잘한다 1번입니다. 1번에 투표 여러분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투표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6번 가수입니다. 어떠니 넌 괜찮니 지금 주는 나를 믿고 편안해져 이제 웃음 없이 잘 살길 바라면서도 막상 날 잊었을 널 떠올리면 서글퍼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하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많이 웃고 울었던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가을이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가슴이 너를 안고
여전히 너를 꿈꾸며 고마워져 그날들이 내 지나버린 날들이 추억은 짐이 아니라 살게 하는 힘이란 걸 가르쳐준 너니까 더 설렌다 아프도록 설렌다 너를 닮은 눈부신 가을이 오면 네가 떠올라 그리움이 차올라 눈물로 너를 안는다 밤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가수의 무대까지 보셨습니다. 코트님의 총평을 듣고 지금 굉장히 지금 본인이 메모를 해놓은 걸 또 지금 읽으시려고 하시는데. 와, 네. 근데 진짜 네. 와 소름 돋네요. 너무 잘한다. 어허. 미쳤다. 이게 네. 현장감이 뒤져 여러분들. 이게 네네. 진짜 현장감이 여기서 딱 들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채팅창에서는 예. 지금 맨만기 씨 나오고 있고, 우준승 씨도 네.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고, 네네네. 제 매니저 랄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제가 봤을 때는 DK 씨 같아요. DK 씨 같은데, 제가 DK 씨 영상을 최근에 그 반만이라고 그, 진민호 씨의 반만 커버 영상을 봤었어요. 네네네. 근데, 와, 존나 잘한다. 와, 진짜 노래 너무 잘한다. 그리고 사실, 진짜 옛날부터 그 세 바퀴 때 나와가지고. 아, 칠땅고음인 네, 맞아, 맞아, 그때 맞아. 그 고음. 네. 제가 그거를 따라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제 네. 영상 중에. 근데, 네. 그거 보면서, 와, 노래 너무 잘한다. 이거 어떻게 따라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랬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DK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태규 씨냐. 따규 네. 형님이요. 따규는 뭔가. 따경이 뭔가 노래보다는 뭔가 나 따경이 박치기를 잘할 것 같아. 아, 제 뭔가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 따경님 뭐게 이마가 존나 넓어갖고 난 따경님 얼굴 볼 때마다 저 형님 뭔가 박치기 존나 잘할 것 같다. 그런 박치기 대 같은 거 있으면 DK 따경님을 섭외를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닭싸움대회도 했으니까. BJ 박치기 대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6번 가수였고 누군지 네네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3초 드립니다. 3, 2, 1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표였고요. 여러분들 투표 다들 하셨나요? 투표 다들 하셨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결과 발표 역시나 하지 않고 이제 제가 확인할 텐데 역시나 5번, 6번 중에 탈락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중에 아쉽게도 예선 탈락을 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게 될 땐 분은요? 아니 근데 두 분 다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참고로 아... 두 분 다 잘한다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쵸. 둘 다 잘했는데 누가 더 잘했느냐의 대결이겠죠. 5번님이 임팩트가 갑자기 좀 생겨가지고. 네네네. 예, 전에 약간 좀 지루한 거를 이렇게. 네네네네. 선곡을 잘해가 풀어줬는데. 네. 6번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이거는 이제 정배는 6번이에요. 6번인데. 네. 5번이 이제 좀 타이밍이랑 선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투표율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5번이. 탈락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결과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의 결과는 6번의 승리고요. 5번의 탈락입니다. 역시. 5번 가수님 내려와주세요.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신나는 노래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굉장히 좋았고 계속 틱택토 하면서 네. 누굴까요? 자 5번 가수분께서 내려오고 계시고요.
부가킹즈의 틱택토를 불러주셨는데, 자 과연 어떤 분이었을지 5번 가수의 정체를 이제 잠시 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라디오. 자 5번 가수님 뒤로 돌아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뒤로 돌아서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잠깐 토크해 볼까요? 예? 네?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 반갑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잠깐만 토크해 봐도 좀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근데 문신 예, 인사 정도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 변조 되는 목소리 변조 안 됩니다. 저희 예, 반갑습니다. 제가 변조할게요. 오? 안녕하세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만 했는데 지금 채팅창이. 에이, 알지? 모르면 화상 안 될 거가. 자, 이번에 어?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바로, 나, 일론 머스크, 김성환입니다. 너희들 날 떨어뜨려! 떨어뜨린 거지, 나. 와, 아까 삑딸이 났는데. 에이, 날 삑딸이 안 났는데. 열심히 해라! 화장 안 될 거가! 어제 술 드셨나요? 아니, 아니, 우리 원래 개운하지. 아니, 아니요. 제가 예, 술 예. 냄새를 아는 것처럼 예, 연기를 하니까. 아, 와. 예. 아, 나 진짜 너무 팬이에요. 그 진짜. 너무 그, 재밌죠. 라라, 열랄루, 내가 뭐냐, 이거. 그거는 예. 바보 김이었고. 예, 뭐, 바보 김. 아, 그때부터 네. 팬이었어요. 아, 저는 네. 예, 김홍남이고. 김홍남씨입니다. 지금 예? 전라도 영광 출신이시고. 예, 맞죠. 예, 김홍남씨 예, 예. 모르세요, 혹시? 김홍남씨가 누구예요? 아하. 정신 똑바로 차려. 아니, 그 아니, 저기 아니야? 유튜버. 그 있잖아. 아, 맞아요. 어, 맞죠? 네, 맞죠? 네, 네. 오늘. 아, 나 네. 너무 팬인데. 오늘 그걸로 오는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아니, 저는 사실, 군이보다 여기 코트씨 네. 핫하잖아. 오! 아, 예, 예, 예. 아, 제 이번에 그 유튜브 네. 그 저 네. 조회수 이거 봤는데, 네. 와, 위에 계시더라고. 어, 그래? 예. 아, 우리 나쁘지 않아. 최근에도, 그 언급하셨어요. 전기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아, 전기, 진짜요. 예. 그거, 나 그 얼마 전에 그거, 예. 예. 공항도도 보고, 얼마나 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예, 맞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아, 또 알아주시네. 그 마음을 내가 알지. 맞죠, 맞죠. 진행자들은 알잖아. 아, 자, 진짜로. 우리 홍남이 형님 만약에 오늘 결승에 진출했더라면 네. 이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했던 곡이 있거든요. 도지산 순간을 준비했거든요. 아. 도지산 순간. 지금 여기. 너희들은 나를 따라 누가 떠뜨린 거야? 아니 시청자분들이 투표하셨는데 근데 6번 가수님이 너무 잘한다가 나왔고 여기도 네.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6번 아니 잘하더라. 네네네. 인정 인정. 네. 아니 나 너무 센 사람 붙여놨어. 네. 혹시 저희 세 명끼리 있으니까 혹시 마스크 잠깐만. 아니 벗으면 네. 되는데 네. 오늘 머리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하. 이게 느낌이. 오. 와. 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나 진짜 우차사 팬이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아, 우차사는, 예. 그래. 핫쇼 팬입니다. 저. 핫쇼, 핫쇼? 핫쇼도, 아니, 근데 가진 못했는데. 알고 있구나. 영상 예. 올릴 때마다 항상. 아, 그래? 아, 그 코드를 진짜 좋아합니다. 김국치가 아니고. 그 코드를 좋아하는구나. 예. 김국치 아니고. 아. 김국이 형은 지금 자숙 중. 예, 예. 아니, 오, 아, 진짜 오, 너무 반갑다. 예.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맞아, 있는데. 맞아, 맞아. 제가 사실 지금 2억 정도가 물려있거든요. 2억 들어가 있어? 그 정도면 어떻게 형님. 화성 갈 수 있나요? 어, 예. 2억은 힘들지? 넌 너무 많이 들어가겠다. 잔챙이로 그냥 맛만 봐야지. 자,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암호화폐는 유망하지만 투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직접 말씀도 하시네. 맞지. 일론 머스크랑 예. 완전 그 저기 대셔도 그러지. 아니 난 한국의 나일론 머스크니까. 예. 나일론 머스크. 예. 와.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세요. 난리야. 예. 아니 군이가 어제 전화 줘가지고. 네네네. 그래도 너무 고맙고 예전에 또 신세 진 것도 있대요. 아이고. 기억나지? 네 기억납니다. 기억하는구나. 예. 자기가 해준 건 기억을 다 하더라고. 아, 생생내야죠. 한 6년 7년 전이야.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요즘 제가 몸값이 올랐지만. 그렇죠. 상관없다. 군이가 불러 와야지. 아 의리. 아, 의리. 아, 예,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 오늘 예. 또, 코트님 나온다 해서. 네. 코트님, 한번 불러줘. 그래. 너무 좋죠.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코트 한번 불러줘. 아, 진짜로. 나몰라 패밀리랑 할 수 있는 콜라보 엄청 많아요. 나 김태환이 형, 고장한이 형. 이거 알죠? 이거 뭐죠? 오케이, 잘 모르시오. 알지, 알죠, 알죠. 아, 진짜. 핫쇼 팬인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이제 생방 특성상 다음 또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가야 돼? 많은 이제 재밌는데. 그 나가기 전에. 정말 요즘에 이 코인송 인기 엄청 많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불러줄게요. 네네네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마이크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주옥 같은 명곡들이 너무 네, 많아요. 지금까지 오늘 또 발매가 됐어요. 네네네. 컴백 코인이라고. 컴백. 이거 하느라 몰랐지? 몰랐어, 몰랐어. 아까 7시에 올라갔어요. 다 잃었어. 다 잃었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네. 요거 유튜브. 신고 홍보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아, 그래. 네. 여기. 네. 나는 최근 요, 네. 보는 사람들, 네. 의리 있는 거 알거든? 네네. 나몰라 패밀리 치고 하쇼 치면은 구독 한 번만 구독 한 번씩 여러분들 우리 구독이 좀 멈췄어. 나몰라만 예.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그렇지. 네, 구독 검색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어, 네. 실시간으로 확인하니까 네. 최고의 나 보겠어. 최고 팬들의 그거를 자 뭐 세나 하자 세나 얼마나 너 알죠. 어때? 저 진짜 좋아하죠. 불러줘. 내가 둘이 갈게. 아 저 형님들 옛날 진짜 무명 시절부터 저 진짜 좋아했습니다. 유튜브 무명 시절. 무명 없었어. 아, 알죠. 알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예, 예, 예. 우리 유튜브 많이 힘들 때 어떤 노래 한번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다이로소가 그래도. 좋아해? 그러면 원곡으로 노래방을 틀어드릴까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예, 예, 그냥 다 잃었어 다 잃었어 치고 예, 예. 노래방 있나요 이게? 아 그러면은 예. 그렇지 나도 가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못 외우세요 노래가 너무 한 달 동안 10개가 나왔으니까 헷갈리지 와 10개 10개 아니 심지어 킬링버스를 했어. 본인들 스스로 하신 분들은 처음 봐요 헷갈리니까 그래도 딩고가 댓글 예. 달았다 예. 어 얘네 딩고가 아 보시면 킬링몰스를 본인들 스스로 어, 안 불러준다고 안 불러주니까 예. 아 다 잃었어 어, 이거야 이거 이거를 불러줄게 네 그럼 구독해줘 아 네. 고맙네 구독하려 문어받으기 어 뭐야 하라고 지금 하세요 아 이걸로 하지 말고 네 제대로 하 제대로 할게 그러면 어떻게 원곡을 틀어드리면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 우리 거 들어가면은 네네 노래방이 있어요? 아니 어. 본인이 하세요 어, 내가 할게 미안해 들고 있어 뭘 틀어달라는 줄 잘 모르겠어 헷갈릴 수 있다 아 나 네. 실제로 너무 감동이다 근데 진짜 어. 여전히 잘생겼다 몇 살인지 알아 나이? 몇 살이신 말하면 좀 그렇죠 53살 예 네. 53살 자기관리 네. 끝판왕 오늘은 김홍남으로 진짜? 나왔으니까 어, 복근 봐 복근 장난 아니야 어, 복근 난리 나지 나 우차 사실 때 진짜 팬이었거든. 아, 우차 사기 폐지된 거 아니야? 어, 폐지된 거 이거 안 좋아. 슬픈 추억이 있어. 아, 슬픈 추억? 응. 아니 뭐 나 그때 아, 그래, 어, 그때는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럼 아예 뭔지 알아? 맨날 쳤어. 그치. 코트. 잠깐만 이거 짤로 쓰게 코트가 이거 한번 해줘. 예. I like it. 콘더레 떠떠떠. 짜라짜라 짜짜. 오케이 이거 짤로 쓰다. 유튜브 다 되셨네 형님. 아이 그럼 다 필요하지. 동기배 빨아가야지. 빨아야지. 예, 예. 유튜브 다 되셨어요 형님. 요거 진짜로. 요건가요? 요건데. 네. 요거 내가 덮을게 목소리를. 네. 어 스타트 눌러줘. 네. 어 요거 부르고 딱 나갈게. 인사 미리 할게. 오케이 구독, 오케이. 구독 해주고. 어 코트는 꼭 나 불러주고.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자 네. 우리 그러면 나일론 머스크 김홍남 형님의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앵콜송으로 특별 에, 우리 악동 도지시에게 어이. 다 이뤘어 불러드리면서 홍남 형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려. 악동 도지시. 자 잠시 뒤에 그리고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1번 가수, 4번 가수, 6번 가수 함께하는 결승전 채널 고정해주세요. 남들 코인할 때. 나는 더 열심히 일했네 코인으로 영수철수 돈 복사해서 퇴사했다네 아직 안 늦었단 친구 쉽게 한마디 화성에 꼭 간다는 도지 아버지 바로 들어갔지 난 집에 갈 줄 알았거든 그때가 생생해 무서울 게 없었던 코린이었던 나를 쪽박차게 한 내 돈 다이렀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다이렀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릴 적 보아놓은 돈 다 잃었어 카드로 받은 돈도 다 잃었어 에이 아. 이어 복구하고 고맙습니다. 에이, 네. 물린 거 꼭 훈련하기를 홍남 형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잠시만요 홍남 형님 이것저것 가지고 올라가세요. 미안 미안 여기 올려올게. 코인판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사실 네, 일론 네. 머스크 좀 네. 저기 민심이 안 좋은데 네. 아 그래 또 이렇게 보니까 나 일론 머스크는 달라요. 일론 머스크를 세탁해 주네 형님이. 아, 맞죠 맞죠. 진짜로. 와. 좋습니다. 자 우리 일론 머스크 덕분에 또 시청자가 또 배로 뛰었는데 아,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의 최고의 대가수 결승전을 가져야죠. 바로 아
1번이었죠. 1번 그리고 4번, 6번이 한 곡씩 부르고 시간 관계상 늘어진다 싶으면 1절 모드로 진행을 할 텐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1화니까 풀 2절 들어주시는 걸 한번 네네. 허락해 주신 다음에 어차피 세 곡이거든요. 세 곡 듣고 그중에 1등을 뽑도록 하고요. 그중에 1등이 오늘의 대가수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금 200만원 확보고요. 오늘 상금 200만원이죠. 네, 네, 총 상금 1000만원을 향한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승이니만큼 풀곡으로 가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1번 참가자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참가자 내려와 주세요. 자, 저는 다시 채팅창에서 투표. 자, 결승입니다. 어, 뭐야. 아이고, 아직 모르죠. 누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1번. 어, 소비력 쩐다, 아, 진짜. 가수, 노래. 어, 너무 부럽다, 최군. 자. 야, 여러분들. 자, 1번의 결승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빨아주셔서 영혼 없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 잘 빨아요. 어, 근데 그 얘기 들리더라. 예. 어. 청라 흡입기라며, 얘가. 예. 예. 잘 갑니다. 자, 1번 가수분 준비되시면 천천히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나일론 머스크 형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승이니만큼 좀 더 많은 분들의 투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승이니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를 받아서 또 우승하는 분이 대가수왕으로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가수님, 결승곡을 들고 입장해 주세요. 자, 역시나 저희 방역 지침 때문에 5인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공간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더 드릴게요. 물 좀. 예, 물 좀 주시고요.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아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돼요. 들어와 주세요. 네. 들어와 주시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1번 분. 저는 수빈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진짜 아니면 또 대박이죠. 예, 반전이죠. 근데 제 생각은 수빈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오늘 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투표창 시작되겠고요. 결승전입니다. 결승! 1번 가수 노래 어땠나요? 여러분들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승에서 부르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자, 결승에서 부르실 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Holy shit. 대체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그로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풀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길을 대보면 오직 내게만 짙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많던 질문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보고 서면 언제부턴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젠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길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oh yeah 밤하늘에 밝게 빛나던 별들 가운데 나 태어난 곳 있을까 나는 지구인가 다른 곳에서 내려온 거라 믿고 싶기도 했어 그렇게 해도
귀를 기울이고 불러보세요. 다시 찾게 될 거예요. 잊혀진 기억. 나 이제 더 이상 놓치진 않아. 나의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기도할래.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이크와 헤드폰을 두고 퇴장해 주시면 되고요. 아, 좋아요. 간만에 좋아요. 간만에 또 먹는 이래. 간만에 듣는 또. 음악을 또 먹기도 하죠. 예, 우리가 예, 예. 길어 먹죠. 보아의 네. 아틀란티스 소녀. 아, 저때 우리가 중고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맞죠, 보아 맞죠. 누님인 거 아시죠? 저는 네. 실제로 통화도 했었어요. 네, 말도 안 됐어요. 전남 예술고등학교 다닐 때 보아 씨가 또 저기 그 친구가 전라도예요? 예. 어, 그래요? 아, 친구가 또 이렇게 저 어. 저보다 한 살 위 선배여가지고 통화 시켜준다 그래요. 통화 한번 해봤었어요. 알겠습니다. 잘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일본가수고요. 예. 예. 그 와중에 코트 씨 노래 나가는데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예. 나 일론 머스크 조회수 대박이야. 어, 오, 아 진짜 소비 잘했다고. 오, 엄청 예, 핫하죠. 칭찬받았어요. 예. 잠시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자 1번 가수님이었고요. 1번 가수님의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이니만큼 여러분도 좀 더 많은 투표를 보여주시고요. 3, 2, 1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했고요. 역시나 결과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다음 가수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자 이제 두 번째 결승전 예선을 뚫고 올라온 우리 4번이죠. 결승 4번 가수 노래 어땠나요? 라는 제목으로 투표가 올라가고요. 잘한다와 아쉽다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투표는 바로 올려드리고요. 4번 가수님은 잠시 뒤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신 것 같거든요. 4번 가수님 입장해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윤도현의 너를 보내고를 불러주셨었는데 입장을 하셨고요. 자, 화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자, 결승전에 준비한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투표창 열렸거든요. 결승입니다. 아하. 200만 원의 주인공 여러분들 바로 만날 수 있도록 투표 많이 해주세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 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이 불빛 들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여 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걸.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날이며 들판에 서성이 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뿌뿌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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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에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4번님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곡이 존나 올드해가지고 옛사랑을 세상에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죄송한데 방금 하품하신 거 하품하다가 딱 크로마키에 딱 쳐주니까 바로 예. 아, 왜 그러세요? 좀 중립을 좀 지켜주세요. 아, 사실 최근 씨랑 예, 방송하면서 예, 하품하면은 이제 큰일 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최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네. 노래 때문에 하품한 겁니다. 아, 뭔가 선곡을 좀 더 밝은 예, 거에서 어떨까라고 예, 얘기죠. 그 중간에 약간 그걸 스킬을 뭐 스캣이라고 하나요? 뜨르르 뭐 이런 거 하던데. 뿌뿌 이라라던데 예. 목구동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아, 근데 코트 씨 정말 죄송한데 오늘 예, 많은 또 모시기 힘든 분도 모셨으니까 예, 지랄이라든지 이런 비성은 좀만 자제 가능할까요? 싫은데 쉬봐. 싫어 이 개새끼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어쨌든 그래도 심사 저음은 너무 좋았지 않았어요? 저음. 아, 근데 저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그 선곡하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올드하긴 한데 옛날 그런 느낌,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아, 예. 약간 나이대가 있을 것 같다. 예. 선곡에 과연 어떤 영향이 끼셨을지 여러분들 투표 역시 4번 가수의 투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 3, 2, 1. 투표 다들 하셨죠 여러분들? 투표 잊으시면 안 돼요. 결승입니다. 1. 마무리. 좋습니다. 자, 역시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6번 가수님이신데요. 6번 가수님은 이제 예선전에서는 먼데이 키즈의 가을 안부였다면 네, 이제 어떤 노래를 준비했을지. 네. 아, 노래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네. 좋아요. 요 노래인데 저는 일단 DK 형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아, 일단 떨어져서 여기서 인터뷰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만나고 싶고. 아니죠. 보고 싶은 거라면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 우승하는 게 낫죠.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면. 어. 네, 그렇죠. 그럼 또 와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분일지 네, 모르겠지만 우선 6번 참가자, 6번 가수분 준비되셨으면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나 진짜 귀 기울여 어떤 들을래. 곡을 들고 왔을까요? 나 이제 귀 기울여 들을래. 너무 좋아 진짜. 네. 아, 자,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이. 역시 마이크를 들어주시고 헤드폰을 들어주시고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떤 곡이죠? 아, 너무 궁금해. 자, 바로 노래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투표를 아직 안 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소년. 네, 투표 좀 네, 여러분들 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고 이게 하느라 네, 힘들어요 여러분들. 원래 매니저들이 이런 거 딱 쳐주고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자, 6번 가수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 투표 열렸고요. 오늘의 결승전입니다. 과연 200만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는지, 나아가서 총 1000만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는지. 6번 가수의 결승전 노래는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수줍게 고백 못하고 그저 널 바라만 보았어. 넌 이미 친구의 연인이 되어 가질 수 없는 사랑을 아쉬운 마음 달래고 몰래 눈물 감춰 보았어. 용기가 없었던 초라한 모습 난 이미 늦은 후회뿐. 어느새 내게 다가온 이별 그 슬픔을 알게 된 거야. 하지만 이제 널 위한 위로가 나니 될 수 없는데 널 울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시간 속으로 이미 해지겠지. 언젠가는 슬픈 기억도 아픔도 내게 스스로 위로가 될 테니까.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네네, 아니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네, 말씀하시면 안 되고 퇴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으시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둘 거야. 자, 아, 좋습니다. 너무 좋다. 우선 6번 가수였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코트님 얘기해 주시고. 네. 아, 역시 네. 역시 발라드는 DK다. 아, 코트님은 꾸준히 DK라고 네. 얘기하시나요? 네. 글쎄 채팅창에서는 다른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무조건 DK씨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영상을 봤으면서 네네네. 봤기 때문에 네. 이 특유의 바이브레이션 네. 너를 돌아 그냥 내버려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복식 네. 바이브레이션을 쓰는데 네. DK 형님은 성대 바이브레이션을 섞어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바이브레이션도 또 다른 그 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복식 바이브레이션 강약입니다. 네네네. 너를 더러 이게 강약이고요. 네네네네. 예.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 이것도 그건데 이제 대가수 곧 결승전의 결과를 밝히잖아요. 네. 코트 씨가 왜 갑자기 텐션 올라갔는지 미리 말씀드려도 되나요? 왜요? 원래대로 하면 이걸로 되면 끝인데 코트 씨가 디프리 아, 이걸 또 디프리 망하면 또 내 탓할까봐 아니야 야런 그래서 디프리도 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디프리 방송까지 이어질 거니까 봐달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예. 6번 가수님의 투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5초 드릴게요. 5
4, 3, 2, 1, 마무리. 자, 어우. 매무리. 근데 요거 결과 어떻게 됐을런지 저만 우선 보도록 하고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자, 오늘 1번, 4번, 6번 중에서 결승으로 가실, 그러니까 오늘의 대가수왕이 될 분은 한 분이고요. 200만원의 주인공이 네. 되실 분을 네. 뽑는 겁니다. 200만원은 확보고, 사실 다음 주로 넘어가서 다음 주 대가수왕과 붙어서 또 2연승을 한다. 400만원. 한 번 더 그러면 총 700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배는 6번이지요. 그러나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호에 맞게끔 네. 또 투표를 해주신다면은 여기도 네. 역배가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는 끝이 났고요. 오늘의 우승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수만 공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우승자는 오늘 결과를 정체를 밝히지 않죠. 그렇죠. 뭐 다음 주로 복면가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00만원의 주인공은 바로 우승자 먼저 발표하도록 하고요. 바로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분은 내려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요, 한 번만 더 확인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압도적인 결과로 플라워의 눈물을 불러주신 6번 참가자님 축하드립니다. 600만원. 6번 가수가 오늘의 우승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대가수 1대 대가수왕이 됐습니다. 참고로 아이씨 귀신 나오겠다 꺼라 이거. 아니 왜 이걸 왜 들었어. 참고로 네. 놀라지 마십시오. 잘한다 비율이 무려 87.3%입니다. 아 근데 너무 사기 캐였어. 네, 압도적으로. 여기 나오기에는 네네네. 이 네. 초식동물만 있는 곳에 그렇죠. 예, 뭔가 사자가 온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분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쓰고 그대로 입장해 주시고, 그렇다면 1번, 4번은 과연 어떤 분들이었을지 네, 목소리 자 이렇게 보면 진짜 모르겠네요. 예, 좋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뒤로 돌아서 크로마키를 벗고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수빈이가! 아 역시 수빈이었네요. 역시 수빈이었고요. 자, 4번 봐도 알겠네요. 4번 가수님도 벗어주시고요. 영민이었습니다. 아, 영민이. 영맨. 아, 자리하시죠. 자리하시죠. 아, 근데 이게 티가 나는구나. 아니 근데 얼굴은 전혀 티 안 났는데 확실히 아프리카를 보시는 BJ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니네 둘 노래를 많이 들었잖아. 아, 그쵸. 심지어 투명한데 콧구멍이 보인대. 난 솔직히 뭐 네. 여기 그냥 네. 저희 쩌리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네. 난 솔직히 생각을 했어. 아니 근데 이 멤버로 어떻게 1,000만 원을? 아 잠깐만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결승 진출자들이에요 본인은. 예. 네. 병틀이지 무슨 진출했는데 무슨 쩌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 마지막에 떨어지면 더 아쉽죠. 아이고 진짜? 제가 또 살면서 다 갚고 이런 품앗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재수 없어. 아,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수빈님 오늘 근데 어때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이 걸 밝히지 않고 노래를 하니까 네네. 평소 실력보다 더 잘 나왔나요? 아니면 조금 덜 나온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게 숨이 차요. 그래서 호흡이 너무 딸리고. 맞아. 아 진짜? 입이 안 벌어져. 입이 안 벌어져. 이번에 그리고 안 보여요 잘. 네. 아니 그렇게 뭐 숨이 딸린다고? 그럼 아무래도 이게 특수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 죄송한데 그런 거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수빈이가 다 쓰면은 압박이 돼가지고 본인 한번 써보세요. 이게 안 벌어져요. 쓸 수 있어요. 복면이어서. 아 이거요? 네. 예 써볼게요. 네. 안경을 벗고 어떻게 써? 안경을 벗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안경을 벗고 겉에 떠서 쓰면 돼요. 이게 그 네. 뭐야 뒤에 자크까지 다 잠그셔야 네. 돼요. 영민이가 도와줘요. 네, 오호. 어 저 슈렉 아니에요? 어. 아니, 이거 잠깐 코마크 잠깐 아 머리 꼈어. 머리 꼈어. 죄송해요. 이렇게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잡아줘. 안 보여. 안 보여. 불러봐.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다시 너를 바라볼 수 없는 거라면 잘 되는 거야. 오, 안 보여 안 보여. 와 멋있어. 벗어. 잘 하네 얘는. 또 워낙 노래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영민 씨는 의외로 처음에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못 알아봤어요. 워낙 저음이 너무 좀 뭐랄까 섹시해가지고. 아니 이빨 안 닦니? 왜요 왜요? 아 이거 좀 무슨 입 냄새? 그래서 아니. 왜 입 냄새 뿐인 거야? 그게 아니고. 예, 예. 아, 왜 이빨 안 닦아? 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양치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진짜 헤어스타일 맞는 거예요? 아니고요. 저 같은 이제 네. 좀 약간 딱 봐도 전 뭐든지 다 겉멋충이거든요. 네네네. 운동을 아, 예. 해도 약간 겉멋 멋있는 거 좋아하고 노래를 해도 좀 겉멋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둘 다 선곡이 나는 그런 거 할 줄 알았어. 랩이나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어차피 저는 딱
그 할 거 꼴 못 올라갈 거 알고 어허. 그냥 딱 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해서 나왔어요. 그럼 혹시 네. 두 분 중에는 결승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수빈이었다 네. 하면은 제가 선곡이 달라졌겠죠. 아하. 네. 어차피 질 거 알고 그냥 했고. 자, 수빈 씨는요, 결승전에서 잘했다 비율이 44.8% 였고요. 네, 네. 결승전에서. 영민 씨의 비율은 잘한다 비율은 34.7%. 아니, 근데 제가 봤는데 계속 네. 방송 중에 막 분방대 물고 네. 표정 막 썩어가지고. 아, 근데 표정으로 막 못하게 오지게 하더라고요. 나 이문세 형님의 이 옛사랑이란 노래는. 존경심 있구나. 우리나라 가요사의 남 그런 곡이에요. 네, 아~ 진짜 명곡 100개 중에 들어갔는데 저도 그래서 거기서 뽀뽀뽀 이시라는 아, 그게 뭐였냐면은 아주 용감하더라고. 그게 하모니카 중간에 원래 네. 하모니카 불어요. 이문세 형님께서. 예. 아. 그래서 자, 그거 그냥 그리고 혹시 예. 정말 세 분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6번 가수님은 가셔야 되니까 제가 배웅만 하고 와도 될까요? 왜냐면 예, 예, 예. 네네네네. 정말 오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하고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할 때 합장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지랄하네. 제 지디인 줄 알아요. 네. 역겨워. 나 너무 역겨운 것 같아. 난 비지디 제일 척척한 새끼야. 최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존나 역겹습니다. 예. 합장하면서 말이죠. 예. 아, 요즘 근황이 어때요? 저는 맨날 이제 지방 투어 다니면서 야방. 아, 야킹을 진짜로? 하죠. 어. 네. 아, 좀 볼 때마다 좀 색 좀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이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을 아~ 이렇게 야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신기해요? 아,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예, 예 왜 때문에 이렇게 예? 왜요? 아마 이게 당신 인호가 아니 기분이 나쁘신가요? 예, 나쁘죠. 나이? 예. 아, 영민 씨가 나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저 나이 몇 살이냐고요? 아, 왜냐면 예. 이 실제로 화장이 다 떠가지고 아, 이거 썼다 가루가 아, 썼다 아니, 화장이 다 떠가지고 여기 뭐 아, 이렇게 예. 뭐 여드름 패치 붙이고 아, 막 그래가지고 예. 거의 예. 얼굴이 갔어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대 그 초반의 여성분들을 이렇게 이제 예. 혓바닥 말로 혓바닥 예. 말로 아, 나 그 말빨 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근데 호태 형도 말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아니, 전 독설밖에 못해요. 여자한테 말하는 건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 나중에 그 좀 단계 내려가면은 제가 아. 인천 야킹 할 때 부평에서 한번 같이 하시죠. 일반인으로 콩 떨어지면 네. 아니 가끔씩 그런 양지만 하다가 아. 음지로 와가지고 약간 영민이와 함께 태페 야킹 방송 하는 것도 태페 야킹 아 그러니까 맨날 방송에서만 말 잘하는 척 존나 하지 말고 이제 일반인들 실제, 앞에서 진짜 일반인들하고 어떻게 할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나중에 음지 예. 방송 한번 예 발 살짝 담궜다가 빼도록 그쵸, 하겠습니다. 그쵸. 예, 영민아 나중에 한번 합방해보도록 예. 하겠고 수빈이는 요즘 뭐예요? 저요? 예. 저 그냥 그 최근에 앨범 냈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앨범 내가 쇼케이스하고 뭐 이렇게 맞아, 했었는데 맞아요. 그거 다 아프리카에서 준 거야? 그쵸. 아 아니요 노래도 이제 제가 받고 아프리카에서 돈을 쓰는데 아... 아니 노래도 제가 받고 뮤비도 제가 혼자 다 찍은 건데 이제 아, 쇼케이스 지원 1인 아... 미디어가 됐나요? 1인 미디어로 제가, 뮤직비디오 예. 찍고 혼자 다 했어? 맞아요 제가 다 야 능력 진짜 좋다 미쳤다 진짜. 무슨 뮤직비디오 감독까지 다 했다는 얘기네 예, 다 지인으로 해가지고 와 근데... 그럼 카메라로도 대여해가지고? 그쵸 그쵸 와 미쳤다 아 제가 인복이 진짜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에 대박인데? 느꼈어요 근데 이름 표현해도 될까요? 돈지랄했네요. 아니 그래도 뭔가 좋은 추억을 아 자기만의 거죠? 그런 약간 커리어가 생겼다는 느낌에 그렇죠. 노래 제목이 뭐야? 나만 이런 연애. 아 제목이 좀 별로. 아니 그쵸, 짝사랑. 그쵸. 제목이 너무 비호감. 아니 뭐 커리어가 좀 흔해. 나만 어떻게든지 나만 손해봤다. 나만 피봤다. 이런 거지 같은 연애.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장님. 진짜 별로다. 아니고 가사는 약간 짝사랑. 소박한 되게 막 설렘설렘 약간 짝사랑 이런. 그래요? 예. 그 본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노래. 아 작사 작곡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제 작 작사가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저랑 제 유튜브도 봐주시고 이제 소통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썼어요. 사실 BJ들이 노래 낼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어떤 거요? 작곡가들이 이제 버리는 곡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써주신 곡이요. 그러니까 야, 왜냐면 곡 버릴 거 좀 있냐? 아니. 아 그러면 작곡가. 아니 근데 저 수빈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 저기 저 그 노래 하나 주시죠. 아 그때 그때 버린 곡. 아니 진짜 아니고 저 때문에 아예 노래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그럼 당연히 진짜로. 본인한테 줄 때. 본인 때문에 썼다 그러지 버리는 곡 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처음에 받았던 노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봐야겠다 진짜. 네. 근데 이제 바꾼 거죠? 나만 버리 나만 뭔 연애? 나만 버린 연애? 나만 이런 연애. 나만 이런 연애. 네네네네네. 나만 이런 연애. 아이고 수미도 연애 해야죠. 아니죠. 그만해야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고 있어. 그만해야죠. 아니 진짜 그 남자 좀 그만 좋아해요. 아 남자 좋아할 수 있잖아요. 아 좋아할 수 있는데 좀 어떤 진심을 담아서 좋아해 주라 이 말이죠. 아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진짜 매번 진심이었나요?
저는 항상 진심이에요. 항상 진심이에요, 저는. 그래요? 아, 근데 네. 그 연애하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본인이 BJ이고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BJ는 항상 진솔해야 되니까 앞에 두 글자만 붙이세요. 공개 연애를 해주세요. 아니, 자, 근데 진짜 아니라니까. 난 진짜 뒤에 나 진짜 방송하면서 저 진짜 예. 연애를 저 방송 3년 넘었잖아요. 예. 진짜 알아요. 제 주변 비... 예. 아, 죄송해요. 말하지 마. 아, 짜증나. 안 되는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거짓 인생. 아니 진짜 아니라고. 아, 나는 아까 수빈이가 이거 딱 가면 쓰... 나온다. 와, 진짜 아니 나 너무 억울하다. 아, 아까 수빈이가 멋있... 가면 쓰는데 예. 예. 전혀 그 위화감이 없더라고. 그냥 평소에도 쓰고 있는 거라 깜짝 놀랐잖아. 이런 거짓 방송이네. 이 실태가 나 언젠가 드러났으면 좋겠어. 생각이 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들 가깝죠? 집들 가까워서 그래도 그냥 여기 마실 나온다는 느낌으로 온 것 같아. 약간 수빈 오늘 너무 편하게 하고 왔다. 꾸민 건데. 아, 이거요? 예. 아, 근데... 저 평상시에 화장도 안 하고 다녀요. 진짜. 아, 진짜로? 네. 아, 지금 화장 했네. 겨우했어, 겨우. 아, 근데 또 그래요? 남캠들 방송 나갈 때랑 또 쿤이 형 방송 나갈 때랑 좀 오차가 다르긴 해요. 아니에요. 그건 맞지. 네, 여캠들이 예. 쿤이 형 방송 때는 전혀 막 섹시한 거 안 입고 오더라고. 그니까. 네. 아, 근데 저 원래 섹시한 옷 잘 안 입으니까. 얼마 전에 제로투 할 때 그렇게 섹시한 옷을 입을 수가 없던데. 아, 제로투 있어? 예. 네. 오, 좀 저기 좀 수위 좀 얻었어? 좀 괜찮았어. 아, 진짜? 아, 손이 안 가던데. 저 제 조카가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근데 나 진짜 그냥 라인 좀 들어붙는 거 입고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3,300명까지 봤어요. 제주대. 3,300명. 아 근데 수빈아 이런 말 하면 좀 치욕적일 수도 있지만 하지 마요. 하지 말라고. 너보다 K가 더 K가 더 섹시했어. 근데 그거는 그 맞지. 저도 인정해요. 아, 마니님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고 왔어? 얘기해 괜찮아. 나 이것도 세팅해야 돼서. 네. 너는 예. 오늘 뭐 옷이 뭐냐 뭐 스시 뭐 주방장이야 뭐야? 아 그러네. 아니, 3kg 할 때 산 옷인데 3kg 접어서 너무 아까워서 그냥 입는 거야. 비싼 옷이었어. 여러분들 이 콘텐츠 피드백은 제가 따로 받을게요. 우리 겜방 우리 쿤TV 시청자분들 지금 분위기 이거 이어가고 여러분들 부족했던 거 게시판 글도 올려주시고 착한 척 역겨워. 정말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러분들. 예, 오늘 콘텐츠 피드백은 우리 쿤이TV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별로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아니 저 내가 또 척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또 나 잘했죠? 이렇게 하기 듣고 싶어서. 맞아. 자기도 만족하면서 괜히 그냥 근데 이제... 열심히 준비하긴 했다 진짜. 인정해주라 그거는 진짜. 아 진짜 그 만족스러울 때 나오는 그런 여유로운 멘트였어요. 그치. 아 근데 뭐 끝나고 얘기해야 돼. 오케이 아무튼 이제 저희 끝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뭐 두 분 다 방송에 안녕과 그리고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길. 아, 확실히 이번 멘트로 느꼈어요. 뭐요? 본인은 약간 서브 MC가 어울리네요. 아니, 맞아요. 마무리를 맞아요. 약간 여기서 딱 김구라 그 포지션으로. 맞아. 그렇죠. 술상을 또 이렇게 깔았는데 영민 씨는 뭐 맨날 술 처먹으니까.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예. 이게 진짜 방송하면서 술 먹는 거랑 방송 없이 술 먹는 거랑 또 내가 야킹을 하면서 술 먹는 거랑 이렇게 BJ끼리 그냥 다 같이 모여서 BJ끼리 술 먹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 그게 느낌이 있어요. 입술이 보라색이에요. 아 조만간 먼저 갈 수도 있으니까. 아유 왜요? 오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 조만간 먼저 광주로 간다고요. 아 그러니까. 죽길 바라는. 아니, 나는 오빠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나는 근데 그냥 일찍 가도 괜찮은 거 같아. 왜냐면 얘들아 어떻게 갈 거. 그러고 있다가 마무리 멘트만 하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최근에 대가서 한번 음악 콘텐츠를 해봤는데 부족한 것도 분명 있었고 좀 예상외로 재밌었던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주셔서 그랬던 것 같고요. 말씀대로 오늘의 우승하신 대가수왕은 다음 회차로 이어지고 다음 회차에서 계속 상금을 받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우승자가 나올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피드백 할 테니까 글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뒤풀이가 좀 남아있는데 뒤풀이 멤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또 제가 이렇게 또 쿤이 그 강남에 오랜만에 왔다 그러니까 예, 역캠 분들께서 너도 나도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대기열에 있었는데 딱 그분 중에 두 분만 이렇게 뵙기로 해서 아 그래서 아까 아니 아까 그래서 쿤 형이 무릎 꿇었구나 그 여자분한테. 아 제발이라 제발 봤어? 제발 그래서 무릎 꿇고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근데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송을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 강남 것들 이 강남 것들이랑 하면은 뭔가 좀 이 그런 기류가 흘러요. 가식적이고
좀 퇴폐적이고 예, 그런 기류가 흐르는데 왜 강남 BJ들에게만 이런 프레임이 생겼을까요? 아, 실제로도 그래요. 아, 뭐 왜 프레임이 뭐 프레임이야.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아, 사야 됐다. 예. 수민 씨도 강남 살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저 강남 산지 이제 산진 진짜 저 중3 때부터 올라와 있었으니까 혼자 완전 강남 것이네. 강남 예, 예. 것이다 뭐. 예. 아, 이 친구는 BJ 하기 전부터 예. 나이가 20살 때부터 예, 연습생을 했었으니까 강남에서 술 처먹고 돌아다녔어요. 아 진짜로. 예. 야 수빈이 너 왜 약속 안 지켜? 나 너 쇼케이스 MC 보면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그러고 약속 그 조건으로 했는데. 아직 찾고 있어요. 아직. 아니 뭐 배트남 여자 찾을래? 아니 신중하게 선택해야죠. 오빠인데 그래? 내가 너무 아낀 오빠인데 아, 신중하게 찾아야죠. 네? 얘도 무릎 꿇어야 된대. 아 진짜로? 아 됐어. 난 만만이 형님 해주기로 했어. 여자친구. 아, 근데 여자를 누가 해줘야 되고 그러냐? 넌 네가 안 되냐? 나 너처럼 페이스북으로 못 고시겠던데. 나? 어. 근데 그런 페이스북? 근데 그런 걸로도 한번 해봐요. 어? 아니 못하겠던데 내 페이 평생 그거 남잖아. 그럼 못하겠던데 그처럼. 그거 전화로 하면 되는데. 녹취 때문에 녹취 안 되겠던데. 아니 여자들은 보통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녹취가 안 돼요. 아이폰 아 그래요? 예. 아이폰 녹취 안 돼요. 예예. 그거까지 치밀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소름 돋네요. 아 저는 무조건 온리 갤럭시 갤럭시 사랑합니다. 아, 갤럭시 진짜 사랑해요. 갤럭시 진짜 갤럭시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알지? 예. 나 너랑 통화하는 건 다 녹취 안 한다. 난 해. 개새끼야. 왜? 아니 나는 그 통화가 기본적으로 녹취. 저기 나도 되는데 너랑 한 거 지운다고 끝나고. 아 지워? 너도 해? 녹취? 아니 난 자동 녹취인데. 자동 녹취? 나도 자동 녹취야. 그러니까 지운다고 너랑 한 거는. 서로 지워야 돼. BJ들이 자동 녹취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다들 자동 녹취한다고 다 너도 얘기하더라고. 아 진짜로?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핸드폰마다 다 있어. 핸드폰에 달라. 그 통화할 때 녹취 그게 있어. 자동 갤럭시만? 아 예전에 최근이 형 그 뭐야 술 먹으러 왔는데 오단에다가 그 반디캠 차고 왔더라. 오단에다가 야 영민이 뭐야 지방 돌더니 토크 많이 받았네? 아니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야 요즘에 그 토크가 심지어 너보다 좋은데? 아 그러니까 아니 진짜 요즘에 홍이랑 영민이랑 요즘에 대박인데? 오 맞아 홍님 아 근데 되게 가식 떠는 거 좀 그렇네요. 그런가? 아니,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K방송에서 영민이 뭐 어쩌고 누구야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 홍이 딱깔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로 맞아요. 그 친구한테 요즘 따였긴 하지만 아, 네. 아까 그 전화 통화한 거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아까 아니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로. 영민이 번호 맞아요? 그러더니 네 누구세요? 그러니까 홍이 화이팅 하면서 끊는 거야. 그 정도로 좀 약간 좀 시민씨가 좀 신선하게 좀 파릇파릇하긴 하네. 예, 맞아. 아 근데 걔 근데 BJ 한 지 진짜 오래됐어. 아 진짜 그럼 이제 약킹 하면서 뜨게 된 거야? 아니 원래 약킹 계속 했었는데 이제 그 스타일을 아예 바꿨죠. 아 진짜? 뭔가 물이 들어왔나 보다. 네. 그냥 뭐 채팅창 관리 1도 안 하고 뭐 그냥 욕을 하던 말던 그냥 그 풀어놓는 스타일. 그리고 뭐 생긴 게 좀 잘생겼어. 네. 귀엽고 잘생겼고 그 좀 뭔가 그런 수작을 부릴 때 밉지가 않다. 얘기하라고 했어. 얘 진짜 밉거든. 그것도 내가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진짜 난 너무 역겨워가지고 아프리카 신고 버튼을 눌러요. 이런 BJ들은 이런 퇴폐적인 BJ들은 영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른 플레이부터 좀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미야 그래도 끝까지 잘 살아남고 있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아프리카계 유일하게 그 선을 넘나드는 퇴폐 방송이에요. 본인을 잘 포장을 했지만 예 보니까는 그 본인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끝까지 막 그럴리고 막 그렇게 하더만. 누구야? 예, 그 인방길 보니까 그분이 있던데요? 아니 그러면 에이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저 사랑하는 사람들만 예. 쫓아가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 약간 그 다른 플랫폼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면 아니 그런 글 좀 썰어요 좀. 아니, 너무 안 써주시니까 근데 글 올라오는 거에 감사한 거죠 오빠? 아 그쵸 저는 아니 나는 네. 싫은 게 뭐냐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K 코트 감시 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다 끝나니까 내 소식만 접하고 싶은데 왜 너의 소식을 내가 접해야 됩니까? 얘 좀 썰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좀 썰어주십시오. 예. 아 근데 진짜 요즘 지방 다니고 했는데 얼굴 많이 폈네 진짜로. 비비 발라서. 아 비비 네, 발라서. 비비 발라서. 얼굴 폈다고요? 네 썩었죠 저는. 네. 네 확실히 근데 지방 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광주를 가면은 맞아. 또 광주 사는 시청자들이 들어오고 그래. 대구를 가면 얼마 전에도 뭐 부산인가 대구인가 예, 예. 저 어제도 속초 다녀왔어요. 지금 팔 판 거 보세요. 그러네. 어머,
속초 다녀왔어요. 아, 많이 더구나. 요즘 돌아다니기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좀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햇빛도 예. 보고 그래야 돼요. 강남에서 맨날 술만 처먹고 뭐 저기 하고 돌아다니고. 예, 맞죠? 예. 요즘에서야 좀 돌아다니시지 본인도 뭐 그렇게. 저는 예. 이제 늦바람 났어요. 아. 예, 집에서만 아, 이제 방송하면서 방구석 돼지로 있다가 아, 예, 아. BJ 생활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더라고요. 그치. 예,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고 아, 정말 좋네요. 예. 형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형이 35이시죠? 35이죠. 아, 진짜로? 예. 군이랑 동갑이야. 생일이 언제예요? 10월 10일. 오, 어. 저랑 그렇게 차이가 거의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10개월 아, 정도 차이 나. 10개월. 10개월 정도. 아 맞아. 영웅과 한 살 차이 나가지고. 오빠 34세요? 34. 야 희한하게 34도 아프리카 별로 없더라?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88 중에 제일 성공한 애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 용느요. 용느 기뉴다. 아. 그리고 거제폭격기도 88. 아. 필메형 88. 아. 필메 87년생 아니야? 아니 빠른 88. 이런 아~ 씨발놈이 말라. 아니 빠. 야 필메 88이었어? 아. 개새끼네 이거. 그리고 여자 BJ 중에 이제 박서와 그리고 아~ 천소와. 걔네는 나랑 동생인데 네. 필메랑 또 친구대. 야 아, 필메 그 저 너 어떻게 그 친 한 살 그거 어떻게 안 돼? 어떻게? 아니 그냥 친구 하기로 해버린 거야? 아니 친구 하면 걔가 술 사잖아. 내가 형 하면 맨날 나만 술 사잖아. 아 근데 아, 그래? 근데 저번에 한번 셋이서 모인 적이 있어요. 저는 필메한테 형이라 불러요. 야 난 빠른 년. 셋이서 모니까 좀 그렇다. 친구가 되기가 아, 좀 그렇네. 그치 또 그렇게 족보가. 족보 개가 친구였네. 이거 필메만 딱 그 그쵸.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는 빠른 년생이 없잖아요. 2000년생부터는. 아 진짜로? 아 이제 필메면 바로 형이라고 부르라고 해야겠다 진짜. 진짜. 근데 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뭐 마주칠 일 별로 없네. 결혼을 했건 말건 싸가지 없는 놈 새끼가 왜 친구라고. 아 그냥 친구해요 이러면 돼. 씨발놈이 맞잖아. 아 맞죠. 아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거 예민해. 그래. 아니 그러네. 오빠 보고 있어 필메 오빠. 결혼식 때도 아. 가갖고 내가 어? 야 나 태어나서 결혼식 처음 갔었거든. 얼마나 사회생활 안 했으면. 아. 근데 진짜 필메 있었어? 야 너 형이라 그래라. 아니 뭐라 뭐라는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돼지 새끼야 형이라 부를게 네가 술 사던가. 아 그래 내가 술 살게 넌 동생이야. 싸가지 술 자주 마실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난 필메랑 만나면 만나지 언제든지. 왜냐 옛날에 그런 좋은 추억도 있어요. 맞아 완전 옛날에 엄청 방송 많이 했지. 필메 형도 엄청 고인물이잖아. 오래했지 방송. 방송. 결혼도 잘했잖아, 필메가. 아, 진짜 잘했지.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두 분은 결혼 언제 하세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아, 진짜? 네. 그치. 영민이는 이제 그 어떤 여자라는 그 동물에 대해서 네네네네. 정말 그 밑바닥 정말 네. 밑천까지 다 들여 심연에 그걸 다 봤기 아, 때문에 그쵸. 네. 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영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성격이랑 아 여자랑 나랑 안 맞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나중에 그냥 좀 어떻게 유유자적 하면서 아 그쵸 네. 아 근데 진짜 나 이거 원래 나이가 저도 이렇게 얼마 들진 않았지만 30대 이제 중반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겉모습만 봤는데 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좀 약간 아나운서 느낌 나는 그런 참한 여자를 찾게 되더라고. 아나운서? 아 이게 아나운서를 그러니까. 표한 거야. 아나운서만큼 그런 느낌 참한 사람. 참한 사람. 옛날에는 막 섹시하고 막 이런 사람이 좋았는데 요즘엔 참한 여자가 수빈이 어떻게 보면 아나운서 느낌도 나는데? 아 근데 그래도 남자니까 몸매는 보기 때문에 제가 아 예, 너무 이제 아가 이제 몸매가 안 돼. 아 진짜로? 어떻게 알아 오빠가 너 네? 초등학교 6학년에서 못했다는 얘기 했던 아니에요. 아 진짜로? 네 나쁘지 않아요. 나름 있어? 네 진짜 그래? 그쵸 형은 여자 볼 때 제일 딱 보는 게 뭐예요? 나? 나 가슴. 가슴이요? 나는 엉덩이 보는데 요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차이가 있어. 이게 뭐 저 혼자만의 그거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남자 여자를 많이 못 만나봐온 그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가슴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여자를 계속 꾸준히 만나왔던 사람들은 엉덩이로 내려와요. 근데 이제 코트 형 같은 경우는 아이고야 만개 만개 우리 또 수트님께서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열분 됐다야 만개 수트 아이고 우리 형님 친형 같은 형님 우리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상금전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친형 같은 형이 됐지. 디프레 하자고 하면 잘했지? 아 고마워. 그래 해야지. 야 그리고 나 수트님한테 너 되게 좋게 얘기 많이 했었어. 니 덕이다.
그래. 너 K 덕분에 알았다고만 생각하지? 아니야. 아이고 또 스탠드. 아! 수빈이 실물 여신이래. 수빈이 막 너 연애를 가지려나? 어, 수빈이 진짜 실물 여신이긴 해. 진짜로. 아, 제로 투 때 진짜 많이 썼어요. 아니, 아까 나가 아까 보자마자 아, 오빠 요즘 이렇게 방송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거리가 멀어져서 하기가 싫죠. 좀 힘드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열심히 할 계기가 생겼네요. 방송이 하기 싫대요. 아, 근데 저 요즘에 많이 오셔서 제 방송에서 많이. 아, 요즘 여비제이들 중에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보아도 최근에 그런 나 합방했었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방송에 흥미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소신발언해도 돼요? 네. 다 배태지가 불러서 그래요. 그렇죠. 네, 저처럼 이제 불고. 돈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러면은 절대 안 그러죠. 네. 일회용직 스타일이잖아, 넌. 네, 그렇죠. 일회용직. 진짜로. 인생에 저축이라고는 없어. 네, 한 달에 술값만 뭐 2, 300씩 쓰니까. 약속 이후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영민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한량이야. 한량이죠. 한량은 아니죠. 왜? 한량은 이제 맘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량인데 의도치 않은 타이의 아~ 이거 말고 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역캠들이 좀 방송에 흥미를 잃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풍도 안 터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 같은 반복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겹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끌어올릴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예, 저는 계속 꾸준히 해요. 아프리카의 바퀴벌레. 이 양심이 없어. 그래. 아, 예, 양심이 없어. 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나 힘들어. 요즘 너무 안 터져. 어째저째. 근데 절대 그렇게 막 방송에서 신세한테 하지 않아, 저는. 아, 아니, 진짜로? 표정으로는 하긴 하지. 아, 그냥 갑자기 말 없어져. 풍 터질 때랑 풍 안 터질 때랑 너의 텐션이 다른 게 사람이 보이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아이고, 슬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쭈쭈 해주면 안 돼. 역캠들은 이러면 이제 큰손분들이 여럴분들이 이제 막 사주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약행비지 애들은 아무리 10시간 8시간 걸어도 여자 섭외 못하면 풍이 1도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라 여자를 섭외하려고 하지. 우리 약행비지 애들 다 같이 힘냅시다. 아니 그럼 저기 5월달에 얼마 받았어요? 얘기해봐요. 아 근데 저는 막 별풍이 안 터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풍투데이 들어가서 얘기해주세요. 지가 지입으로 얘기를 안 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못 받는다고 해서 막 방송이 조금 막 힘들고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얼마나 본 그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제가... 우리가 수익이 다 공개가 되는 사람들인데. 아 저 안 나올걸요? 왜 안 나와요? 거기는 다 나오게 돼. 한 달에 만 개 받는 사람도 나와요. 아 진짜로? 네. 몇 개 받았어요 여러분들? 50만 개? 거짓말 치지 마. 67만 개. 내가? 와 진짜로요? 진짜 가식 개떼지 가식적인지 아 그게 아니고 진짜로? 저 67만 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 아, 평소에도 이렇게 받으니까 감흥이 없는 거야. 아니 감흥이 아니고 제가 그 좀 재작년부터 컨텐츠에 쓰는 돈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누가 뮤비 찍으면서 많이 썼는데 근데 제가 그 뮤비 찍고서 좀 방송을 좀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우 싫어? 내가 더 싫어 너. 야 너무 좋겠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막 배트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방송을 키기 전에 그냥 아 뭐 이제는 맨날 방송하니까 팔 말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수빈아, 인생을 좀 겸손하게 살아라. 어 저 그래서 아 제가 지금 막 아 그냥 내가 아니 방송을 하기 싫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겸손은 틀렸어 수빈아. 인생 좀 솔직하게 살자. 아, 진짜? 아, 난 진짜 솔직하잖아. 아, 여러분들, 자리 좀 벌려주세요. 예. 들어갑니다. 수빈이랑 영민이만. 오케이. 와, 근데 안 돼. 장난 아니다. 아, 뭐 이거저거 그냥 많이는 안 시켰고요. 이야. 간단하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좀. 깨끗하게 안주 푸짐하게 잘. 네, 저희는 가봐도 되죠, 형님들? 네네네. 올라가 주시고. 네네네.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예.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네. 아, 근데 영민이랑 진짜 나중에 한번 방송 해볼까? 아, 영민 잘해. 영민 잘 털어. 네. 수빈이도 가고. 수고하세요.